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7월 2일 금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빅6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특히 오늘 주요 이슈 종목으로 아스트라스페이스, 디디글로벌, 우버 등을 뽑아봤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고요. S&P 500 상하위 10개 종목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주요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34,786.35포인트로 전일 대비 0.44%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82%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S&P 500은 0.75% 상승하면서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에 안도하면서 S&P 500이 7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6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85만 명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크게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은 5.9%로 0.1%포인트 상승했었는데요. 예상치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고용 개선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요 종목들로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까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 지표와 함께 오늘 무역 수지와 공장제 수주도 발표됐는데요.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골디락스 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에 따라서 또 1.431%로 소폭 하락했고요. 원유 가격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33,200달러 선 내외로 유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9개가 상승했고 2개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와 금융이 0.2%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특히 IT가 1.39%, 경기 소비재가 1.08%,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92%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죠. 오라클이 2.87% 상승한 81.8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오라클을 상위 종목에서 보기에는 정말 오랜만인데요. 다음으로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페이콤 소프트웨어, 호텔 리조트 업체인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중고차 유통업체인 카맥스, 네트워크 보안 업체인 포티넷,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아마존닷컴,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 그리고 IT 조사 및 자문 업체인 가트너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IT주,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다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IT 서비스 및 컨설팅 업체인 IBM이 4.65% 하락한 140.0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IBM 역시 오랜만에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데번 에너지, 동종 업체인 메르소 오일,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 자산운용 업체인 인베스코, 방송미디어 업체인 바이어컴 CBS, 보험 및 재보험 업체인 에버레스트 리 그룹,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그리고 건설 자재 업체인 벌켄 머테리얼즈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가 유가 하락세에 따라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6개 종목 중에 2개 종목이 또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인데요. 애플이 1.96%, 마이크로소프트가 2.23%, 아마존닷컴이 2.27%, 알파벳이 2.3%, 페이스북이 0.09%, 테슬라가 0.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이슈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사실 지금 현재는 빅테크에 대한 미국과 유럽 내 반독점 이슈가 지속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애플은 인텔과 함께 오는 2022년 하반기에 상용화 예정인 TSMC의 3나노미터 공정 칩을 최초로 테스트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골드만삭스가 동사의 윈도우 11 출시를 모멘텀으로 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어느새 7월 4일이 곧 되는데요. 제프 베이조스 CEO가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2, 3개월 전부터 실적 발표 때부터 이제 밝혀왔는데요. 제프 베이조스 CEO가 CEO 자리에서 내려오고 오는 7월 5일부터는 앤디 제시가 새로운 CEO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프 베이조스는 오늘 7월 20일에 우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알파벳은 번스타인이 하반기 탑픽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에 2% 넘게 또한 상승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미국 의원들이 연방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동사에 대한 반독점 압력을 유지하도록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2021 회계연도 2분기 차량 인도 대수를 발표했는데요. 20만 1,250대라고 밝혔습니다. 예상치인 20만 2,800대보다는 하회했지만 분기 최초로 20만 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상 빅6 동향 살펴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오라클은 오늘 2.87% 상승한 33.4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IT 업종 강세에 따라서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지난 6월 30일 수요일 고객 경험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메달리아가 현재 운영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사의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주가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계속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메달리아는 0.33% 상승했고요. 오늘 IT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 돋보였는데, 페이콤 소프트웨어가 2.75%, 포티넷이 2.35%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 500증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IBM은 4.64% 하락한 140.2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짐 화이트 허스트, 현재 사장이 사임한다. 이 소식과 함께 향후 선임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CEO인 아빈드 크리슈나를 보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날 CFO가 사임한다고 발표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콘텍스트 로직이 4.8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주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 아스트라스페이스가 오늘 19.92%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STR이고요. 지난 6월 30일 수요일 스펙을 통해 상장한 회사로 로켓 발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로켓과 관련된 최초의 상장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는 7월 20일 블루 오리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프 베이조스가 탑승하기로 한 블루 오리진이 첫 우주 비행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창업자인 리차드 브랜슨 경이 탑승하는 시험 비행을 오는 7월 11일에 진행한다 밝혔습니다. 오늘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버진 갤럭틱 홀딩스는 장 시작 전에 25% 가까이 급등했다가
마감할 때는 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주 개발 또 우주 여행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아스트라스페이스도 오늘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에 상장한 종목 중에 지난 7월 1일 상장 후 23% 급등했던 도넛 프랜차이즈 업체죠. 크리스피 크림이 오늘은 8.95% 하락했고요. 또 동일한 날 7월 1일 상장한 여성용 빅사이즈 의류 업체인 토리드 홀딩스는 상장일에 이어서 오늘도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중국 승차 공유 플랫폼 업체입니다. 디디 글로벌이 오늘 5.3% 하락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상장 후에 주가가 1% 상승했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중국 당국이 국가 데이터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사에 대한 사이버 보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사이버 보안 심사 기간 동안에는 신규 고객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고객 가입은 막아놓고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5%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계 관련 IT 업체들의 주가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인데요. 바이두가 2.36% 하락했고 핀도도도 오늘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입니다. 우버 테크놀로지가 오늘 2.21% 상승했습니다. 51.71달러로 마감했고요.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동사가 이제 디디 글로벌에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디디 글로벌의 지분 12%를 보유하고 있어서 디디 글로벌이 이제 상장을 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동사의 가치 증대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71달러로 유지했고요.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 중립 그리고 목표 주가 70달러를 유지한 스냅이 1.23% 상승했고 UBS가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700달러를 유지한 치폴레 멕시칸 그릴도 1.8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EWZ가 1.46% 상승했습니다. iShares MSCI 브라질 ETF가 정식 명칭이고요.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50개 대형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은 1.88%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섹터에 투자하는 ETF 중에 IT 섹터에 투자하는 ETF XLK가 오늘 1.32% 상승했습니다.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가 정식 명칭이고요. S&P 500에 속해 있는 74개의 IT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XLK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최근 5거래일 동안 3.19%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커머디티에 투자하는 ETF 중에 은 현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SLV가 1.82% 상승했습니다. iShares 실버 트러스트가 정식 명칭이고요. 은 현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1.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 7월 2일 금요일 기준 미국 주식 특징주 안내해드렸고요. 주말과 휴일에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또 건강한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월 5일 월요일은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입니다. 따라서 휴장일이라는 점 꼭 참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채널K 라이브에서 크리스티나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